제가 이렇게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이유를 여러분들 잘 아시죠? 네. 우리 음악회임에는 틀림이 없는데도 우리는 또 가곡을 보급시킨다는 이런 훌륭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음악회를 축하해 주러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 내빈들을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다 찬동하시지요? 네. 그래서 조금 음악회에 무슨 이런 내빈을 소개하는가 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곡의 보금자리와 가곡의 센터에서 우리 가곡의 보급을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오신 내빈님들도 소개해드리면서 이분들도 지금까지 가곡을 사랑해 주셨고 앞으로는 가곡을 더욱더 사랑해 주시는 마음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정말 많은 격려 또 많은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찾아주신 내빈들이 계십니다. 참 영광스럽습니다. 영광스럽게도 전 환경부 장관님이시고 사선 의원이시고 시인이시고 수필 가세요. 누군지 벌써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김중위 장관님과 사모님께서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어디 가셨나요? 조금 아까 계셨는데요. 네? 잠깐 나가셨어요. 네. 그러면 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환경부 장관을 지내신 이만희 장관님께서 또 오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장관님.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환경부 장관님들께서 왕님해 주신 것으로 보아서 우리 가곡이 좋은 환경에서, 좋은 이렇게 자연 환경에서 목소리도 잘 나오게끔 이렇게 뒷받침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에는 우리 그 가곡제는 가곡제이기 때문에 작곡가님과 시인님들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시에 아름다운 가곡을 가락을 지어주시는 작곡가님 정말 훌륭하시죠? 그래서 작곡가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신기복 작곡가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신기복 선생님은 그 우리나라의 가장 큰 명곡 얼굴을 작곡하셨죠. 다음은 임금수 작곡가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건너 봄이 오듯 이 봄철에 정말 딱 맞는 곡이죠. 이따가 김진축 바리톤님께서 노래하실 거예요. 다음은 김애경 작곡가님 오셨습니다. 어디 가셨죠? 김애경 작곡가님께서는 박수진 저기 계속 계시네. 들어오시다가 딱 걸리셨어요. 네. 다음은 임채일 작곡가님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래간만에 한성원 작곡가님께서 오셨어요. 한성원 작곡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정철 작곡가님 오셨습니다. 네, 들길을 걸으며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음악회 때마다 이렇게 장구를 불러내시고 그 아름다운 자태로 춤도 추시면서 작곡도 정말 멋지게 해주시는 정혜련 작곡가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작곡가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김선자 작곡가님도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김선자 작곡가님 네네네네 저기 계시군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지금 작곡가님 오셨고요. 다음에는
아, 작곡가님, 임봉수 작곡가님, 사모님, 죄송합니다. 네, 사모님 박수 해주세요. 네. 다음은 시인을 소개할 텐데, 시인님들이 모두 28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모두 소개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오늘은 시간 관계상 오늘 연주되는 곡목에 시를 시작하신 그 분들만 소개를 하도록 하겠는데 괜찮으시겠죠? 네. 그러면 홍목련의 장우익 시인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시인님들도 다 보배스러우신 분이지만 서울예술가곡제에서는 우리 장우익 시인님이 제게는 가장 큰 보배입니다. 항상 이렇게 시제를 제가 드리면 우리 장우익 시인님께서 축시를 항상 써주십니다. 장우익 시인님께 더 큰 더 박수 보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는 그 얼굴에 얼굴이라는 노래가 있고 후편으로 보고 싶은 얼굴이라는 노래가 나왔어요. 그런데 전편 얼굴 노래는 다 아시죠? 동그라미 그 노래 말해요. 그 노래가 5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그 얼굴 노래를 작곡하신 신봉석 선생님께서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후편 보고 싶은 얼굴을 작곡하신 김치경 시인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아까 그 세 분이 나와서 노래하셨죠. 고백하지 못한 사랑. 응? 그 다음에 뭐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이런 노래 아까 들으셨죠? 그 두 시인님 일어나세요. 이강국 시인님하고 조영황 시인님이세요. 이게 남자 여자를 좋았을 텐데 두 분 다 남자세요. 네. 활동을 아주 왕성하게 하셔서 저희 가곡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계신 두 분 선생님이십니다. 다음은 어느 날 내게 사랑이 다빈 김정주 선생님 어디 계신가요? 다빈 김정주 선생님 안 오셨어요? 안 오셨을 리가 없는데 아, 바깥에 계신가 봐요. 어? 숨어 계셔요? 조금 늦어서 여기 자리를 마련해 놨는데 다음은 그 우리가 요새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뭐 세계 1위라고 그러잖아요. 너무나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 서영수 시인님께서 글쎄 30년이 됐대요. 그래서 그 30년 결혼 생활을 축하하기 위해서 자기가 시를 지어서 남편한테 헌시를 했대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요. 그죠? 그 시인이 바로 여기 앉아 있어요. 서영순 시인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곡가님과 시인님을 소개해드렸는데 우리나라 가곡 역사상 정말 빼놓을 수 없. 오로지 30여 년간을 가곡 발전을 위해서 몸을 불살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동인음악의 신동근 대표님이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아, 여러분, 뭐 신문사 사장도 아니시고요. 방송국 국장도 안 지내셨어요. 사장은커녕. 또 대학 총장님도 아니시고요. 이런 분이 가곡을 사랑하는 그 1년만으로 정말 30여 년 동안을 가곡을 위해서 몸 바치셨어요.
신동원 회장님 정말 고맙고 장하십니다. 박수 한 번 더 보내주세요. 이렇게 오늘 호응을 많이 해주셨는데 4월 26일 날 제22회 신춘 가곡제가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호응으로 우리 여기 소라톨이 확 만석이 되는 거 이상으로 세종문화회관에도 우리 가곡의 물결이 도도하게 크게 이렇게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또 그 시민사회단체, 시민단체가 아닙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 여러분이 같이 자리를 해주셨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이 서울예술가곡제는 전공자만의 무대가 아니고 비전공자 또는 전공자 또 선생님들 이렇게 출연하시기 때문에 누구의 전유물도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 가곡 천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술 서울예술가곡제에 큰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초대를 했습니다. 한국시민사회단체 총연합회 총재이신 고정우 총재님 소개합니다. 네, 총재님 고맙습니다. 네. 시민사회단체에서 가을이면 막 큰 음악회를 개최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 가곡의 물결이 거기도 크게 흐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도 많이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한국시민사회단체 부총재님 오셨습니다. 부총재님은 이모역 부총재님이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밖에 사무총장, 사무국장, 사무차장님도 다 같이 자리해 주셨고요. 그 밖에 한명구 영화감독협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각 문화협회 회장님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고요. 이강철 신앙성협회 회장님 또 이서윤 신앙성협회 회장님 함께 해주셨고 법조계에서 그 전 고등검찰청의 검사장이셨고 지금은 김현장의 변호사님으로 계신 분을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박상길 고검장님 어디 계신가요? 네네 고맙습니다. 네. 그 고검장님께서 요새 가곡을 익히시느라고요. 제가요 숙제 드렸거든요. 열심히 하고 계세요. 이제 언젠가는 이제 이 부대에 쓰실 겁니다. 뿐만 아니고 여기 총재님이고 장관님도 다 제가 숙제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건 농담이 조금 지나쳤죠? 네. 그 다음에 강명희 기자님 오셨습니다. 강명희 기자님, 네 고맙습니다. 네. 기자님께서 항상 인터넷이나 또는 잡지 여기에 우리 서울예술가곡제를 열심히 홍보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초대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의 허브 요새 떠오르는 별입니다. 광화문 연가의 조정혜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네, 저기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만희 환경부 장관님께 잠깐 1분 코멘트를 부탁을 드렸는데 코멘트 안 하시려고 나가셨나봐요. 네. 아까 여기 분위기에서는 이 분위기만 가지고도 가곡은 실컷 발전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말씀 듣는 거는 그냥 생략하도록 하고요. 프로그램 순서가 조금 바뀐 게 있습니다. 그 특별 출연해 주시는 김진추 바리톤 선생님하고 송기창 바리톤 선생님 그다음에 김순영 선생님 이렇게 세 분이서 다섯 곡을 부르시는데 여기 화면에 다 안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변경되는 거에 대해서 양해하라고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부 순서를 시작하겠는데요. 2부 순서는 그 전 CS
방송국 사장님이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문화사 여성경제라든가 우먼센스라든가 이런 서울문화사의 대표이사로 계시는 이정식 사장님 모셔서 그리운 마음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 사장님.